2018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킥스와 한국물가정보의 준플레이오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진행된 2부 토끼 대국에서 강동현 선수가 김지석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한국물가정보가 1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1국 장고 대국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국 속기 대국이 끝나면서 1국 장고 대국의 형세가 궁금해지는데요. 네, 지금 1국 장고 대국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요. 그 한국물가정보의 박건호 선수가 상당히 좀 유리한 형세라는 평가입니다. 그렇다면 3국의 오더가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박건호 선수가 유리한 형세를 이끌어 간다면 한국 물가 정보가 2대0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킥스에서도 강자를 내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3국에 어떤 선수가 출전할지는 저희도 지금 몰라요. 네, 아직까지 모르고요. 네. 일단은 좀 킥스가 좀 위험한 상황에 몰렸습니다. 지금 강한 선수가 투입될 것으로 보이네요. 네, 자, 3국에 어떤 선수가 출전을 할까요? 대국장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킥스와 한국물가정보의 준플레이오프로 포스트 시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어떤 선수가 나왔을까요? 1국 장고대국의 선수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자, 옆 대국에서 3국의 대국자들이 대국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역시. 네. 킥스에서는 윤준상 선수가 등판을 했습니다. 네, 위기 상황에서 등판했고요. 김석 선수가 지금 회안마당에서는 킥스에서는 가장 강력한 카드는 윤준상 무단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위기의 순간에서 또 비장한 각오를 엿볼 수 있었던 윤준상 선수. 네, 킥스 팀은 인전소감이 다 목숨을 걸고 네, 결연한데요. 한국 물가정보에서도 주장 신민준 선수가 등판하면서 3국에 다시 한번 빅매치가 성사가 되나요? 네, 역시 한국 물가정보도 약간 유리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가장 지금 낼 수 있는 강력한 카드를 선보였습니다. 3국 빅매치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1국 장고 대국의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결과에 따라서 이 3국의 또 재미도 달라질 네, 것 같은데요. 자, 1국 장고 대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두 선수가 복귀를 나누고 있습니다. 킥스의 김세동 선수와 한국물가정보의 박건호 선수의 대결입니다. 자, 정규리그 4위를 차지한 한국물가정보 박건호 선수의 오더를 공개를 했고요. 이에 맞서서 킥스팀은 김세동 선수를 오더를 완성시켰습니다. 2국 속기 대국에 이어서 1국 장고 네, 대국도 한국 물가정보가 가져갑니다. 박건호 선수가 정말 큰 일을 해냈습니다. 1국 장고 대국은 한국 물가정보에서 공개된 카드였기 때문에 네, 이 대국은 픽스가 좀 아쉬울 것 같은데요. 그렇고요. 한정진 한국물가정보 감독이 믿고 내보냈던 카드인 박건호 선수가 승기를 하면서 한국물가정보 2승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1국 장고대국도 끝이 나면서 한국물가정보 2대0으로 크게 앞서 나갑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네. 삼국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좋습니다. 캐스는 뒤가 없어요. 그래서 뭐 윤준상 구단 카드는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었죠. 네. 근데 한국 물가 정보도 잊히지 않고 신민준이라는 가장 강력한 카드를 냈습니다. 네. 삼국에서 끝내겠다라는 얘기고요. 삼국에서 끝내지 못한다면 뭐 뒤로 가면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한종진 감독이 가장 지금 믿을 수 있는 신민준 카드 내보냈고요. 상대 전적에서는 윤준상 구단이 3승 1패로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벌어진 GS 칼텍스배에서 윤준상 구단이 한번 승리한 기억이 있습니다. 상대 전적에서는 뒤처지고 있지만 한국 물가정보도 윤준상 선수의 출전을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을 것 같아요. 네, 뭐 상대 전적 뭐 사실 중요하죠. 근데 또 포스트 시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상대 전적에서 밀리고 있는 뭐 선수라고 해도 포스트 시즌에서는 일단은 믿음직한 선수를 가장 중요한 카드의 그 시점에 내보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역시 2국에 이어서 3국도 정말 빅카드가 성사가 되었네요. 자, 진행이 초반에 어느 정도 됐는데요.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아서 초반 그 수순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흑이 이렇게 소목으로 두고 굳히는 형태를 들고 나왔고요. 한동안 유행을 했다가 한동안 그또 좌취를 감췄어요. 네. 양화점과 뭐 여러 가지 그 요즘에 포석들에 밀려서. 근데 요즘에 다시 또 나오고 있습니다. 걸치고 날일자로 두고 보통은 여기를 먼저 두는 건데요. 이렇게 이 8의 수로 어깨를 짚어가는 것이 요즘에 좀 연구되고 실전에 많이 나오는 수법입니다. 그러다 밀고 붙이고 이 교환을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 자리를 왔습니다. 네. 이곳의 교환들 자체가 흙을 좀 중복화시켰다라고 백은 판단을 하는 거죠. 네. 8과 10으로 좌상귀를 완벽하게 결정을 네. 시켜놓고 14로 벌려두었는데요. 그러자 3, 4함을 들어가서 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자주 나오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가 현재 진행 상태이고요. 워낙 그두 선수는 공부량이 많죠. 특히 네. AI 그로 공부를 하는 선수들 중에서도 많은 걸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신 유행을 선도하는 기사들이고요. 끊는 선택을 했습니다. 네, 지금은 이 흙이 이곳에 날일자로 와 있기 때문에 이흙한 점에 대한 축이 안 되는 상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이 진행이 된 다음에 하나 더 두는 것이 자체로는 좋은 자리인데요. 네. 신민준보다는 이런 데를 붙이는 것도 이 형태에서 좋아합니다. 보통 저렇게 붙이는 수법은 나를자나 눈목자로 이 백의 집이 어느 정도 좀 지켜져 있을 때 네. 사용되는 수법인데요. 그냥 가만히 이 화점에 있어도 붙이는 수가 요즘은 많이 두어지는 거군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수도 워낙 네. 좋은 자리예요. 백이 이곳을 뭐 예를 들어 하나 두게 되면 네. 여기를 당장 움직입니다. 그래서 뒤로 받으면 이렇게 선수로 처리해서 석점을 깔끔하게 잡고 네. 손을 빼겠죠. 실리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막게 되면 여기를 막았을 때는 한 칸을 뛰어나가겠죠. 그래서 이 형태가 나가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여기를 가볍게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실전에 흙이 날일자로 안 두었다면 백이 먼저 두면 어디에 두는 네, 건가요? 지금 흙이 둔 자리를 둘 가능성이 높아요.
이 자리죠. 그래서 보시면 이돌과 이돌의 형태가 아주 절묘하게 흙의 퇴로를 막고 있습니다. 중앙 진출을 막고 있죠. 이 형태가 처음 나왔을 때는 여기를 두지 않고 아래쪽을 다가갔어요. 근데 아래쪽 다가가는 것이 뭐 흙이 붙여나가거나 진출을 했을 때 생각보다 강력하지 않다라는 연구가 있어서 흙이 둔 자리를 많이 둡니다. 이 자리가 좀 아프긴 아파요. 저 자리가 쌍방간에 좀 대세점 자리, 급소 자리라고 볼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는 이수 다음에 여기를 치받는 것도 연구됐기 때문에 좀더 여기를 두는 빈도가 높은 것 같아요. 아주 빠른 타이밍에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를요. 근데 지금 두면은 조금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지금의 이 형태는 상당히 좀 견고하거든요. 이 모양도 그렇고요. 네. 이렇게 넓은 형태가 아니라서 여기를 좀 빨리 이렇게 잡는 것이 좋은 건지 이게 약간 좀 의문이 들어요. 대신에 백이 좀 두터워지거든요. 간격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네. 교환이 아예 없다면 여기를 들어갔을 때좀 편해지긴 합니다. 지금은 약간 아까운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상변부터 두어 나갑니다. 그 자리도 네. 흙이 두게 되면 백이 상당히 얇죠. 백은 저 위에 있는 두점 자체를 좀 가볍게 볼 필요가 있어요. 뭐 이런 것을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흙이 여기만 둬도 이 자리가 더 좋은 자리죠. 하나 밀었다고 해서 흙을 어떻게 할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네. 점점 무거워지게 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좀 가볍게 둬야 돼요. 네. 손을 돌리는 것도 일책입니다. 이제 여기서 흙이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흙이 여기 왔기 때문에 이런 곳의 침입 자체를 노릴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돌이 없다면 이런 데를 붙여가는 것이 여기를 다가왔을 때 요즘 뭐 두는 상용의 수법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가 와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애매해요. 이렇게 두기가 뭐 백이 뭐 이런 데 젖히거나 예를 들어 뭐 느는 자리 돌이 왔을 때 약해지거든요. 오히려 네. 아무것도 없거나 백돌이 놓여져 있으면은 편하게 붙여갈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 그래서 이제 보통 길이로는 이런 자리에 돌이 왔을 때는 침투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의 침투가 정수일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위로 눌렸을 때 실리는 확보하지만 이 다가간 자리가 정말 좋은 자리로 부각이 되거든요. 약간 어렵습니다. 여기에 이제 기본적인 형태를 보면 흙이 안정만 한다면요, 붙이고 늘 때. 뭐 이런 식으로 두면 가장 간명하죠. 근데 이 형태 자체로 약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환을 했기 때문에 백이 좀 두터워졌죠. 그래서 이렇게 두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를 들어가는 것도 고민은 해봐야 돼요, 분명. 붙이고, 네. 끼우고. 뭐 위로 막는 것과 아래로 단수 두 가지가 있겠죠. 네. 일단 위로 막는 것은 있고 이렇게 되는 건데요. 흙이 넘어갈 수 있는데 나릴자 씌우는 자리가 자세가 좋다는 말이죠. 완벽합니다. 네. 여기가 나와도 뭐 이런 식으로 막히면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약간 편한 흐름이 됩니다. 하면 끊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가능할까요? 초반부터 급전이 예상되는 참고도입니다. 네. 일단은 뭐 백이
그래도 돌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왜냐면 있는 자세가 워낙 좋아요. 흙이 원래 도졌던 기착점이 상당히 좀 패석으로 변했거든요. 뭔가 강력하게 둔다면 뭐 이런 수? 뭐 이런 수를 둬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아, 그 두지 않네요. 제가 안둘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자리를 둡니다. 근데 이제 늘고서 약간 다르게 두겠죠, 뭐. 조금 더 발빠르게요. 뭐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뛰나요? 네. 칸은 얇지만 그래도 단순히 이렇게 둔 것보다는 좀 활발합니다. 네. 약간은 열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나중에 백이 어떤 수를 노릴 수도 있는 건가요? 이 형태예요. 네. 아까 네, 백도 여기가 와 있죠. 네, 이 형태가 됩니다. 저기 뛰었을 때 뛰었을 때뭐 약간 엷은 넓은 느낌이요. 뭐 당장 뭐 어디가 끊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네 당하는 자리가 뭐 많다는 여기 형태가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좋은 형태는 아니에요. 약간 끼우는 형태도 있고 뭐 가장 뭐 예를 들어서 이 형태가 이런 식으로 선수가 되면 네 받았을 때도 약간 거북하죠. 차단도 신경이 네. 쓰이고요. 그래서 아주 깔끔한 형태는 아닙니다. 근데 뭐 당장은 뭐 크게 추궁당하지 않으니까요. 이 선택을 하는 것이 맞겠죠. 한칸 아니면 네, 한 칸, 지금 거의 한 칸인 것 같아요. 날일자는 혹시 나와 끊기게 되면 네. 네. 그리고 날일자 자체가 뭐 받아주는 형태가 되더라도 다시 여기를 찝고서 붙이는 약점이 있어서 뭐 하나 더 지켜야 되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렇게 한칸 띄어서 좀 실전적으로 응수를 했고요. 비록 늘어주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여기 들어가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붙일 때, 젖히고, 둘 때, 뭐 이런 식으로 단수하고 늘게 되면 여기서 상당히 좀 집으로 많이 했죠. 백 모양은 또 무너졌고요. 네. 흙이 실속도 없고 네. 백은 안형이 없어졌기 때문에 곤마가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도 안 두기에는 약간 거북한 형태인 것 같아요. 둔다면 어떻게 두죠? 행마도 어려운 것 네, 같은데요. 어렵네요. 시민준 선수의 판단이 이렇게 두고서 이 선택이 된 거는 지금 여기서 백도 만만치 않다라는 얘기죠. 근데 붙여갔습니다. 아, 그 교환을 하나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어디를 지키긴 지켜야 되는데 잘안 보였던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만 된다면 그냥 만족할 것 같아요. 네. 백도. 다른 역습이 없나 좀 살펴봐야 될 시기 같습니다. 네. 그냥 무난하게 처리하네요. 흙이 두고 싶은 자리는 또 여기가 생겼죠. 이런 자리도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뭐 백이 그렇게 크게 공격당할 돌은 아닌데요. 같이 동행을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중앙과 이 변쪽을 지우는 좋은 자리입니다. 네. 이어두는 것도 정말 두터운 자리긴 해요. 약간 발이 느리거든요. 이런 자리가 좀 어려워요. 두터운데. 좀 느려요. 주위의 배석을 당연히 고려해야 되고요. 여기 한 수의 가치가 충분합니다. 있게 되면 이 모양도 워낙 좋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여기 나중에 또
이런 것 듣게 되면 막는 자세조도 호영이죠. 흙이요. 발 빠르게 두나요? 아, 그렇네요. 아예 협공도 아니고 그렇다고 걸친 것도 아니고요. 네, 이 형태에서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협공은 이 수예요. 근데 이렇게 둘 때 날 읽잖아. 한 칸 뭐 행마하는 거였으면 뒀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둘 때 백이 여기에 올 수 있는 거죠. 이 압박이 좀 싫었습니다. 그리고 이 형태 자체가 단순히 뭐 이렇게 둔다고 해서 봉쇄가 되는 형태 아니죠. 찝는 것이 선수이기 때문에요. 네. 봉쇄가 좀 어렵다고 보고 눈목자로 둬서 받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두겠다는 뜻입니다. 백이 다가오는 것을 미리 사전에 물어보는데요. 네. 백도 응수타진 합니다. 네. 역시 이제 한 칸 띄웠을 때 여기가 조금 약점이죠. 네. 막으면 젖혀서 막을 때 단수하게 되면 이으면 이거는 아주 보기 좋게 중앙이 차단됐고요. 이렇게 두게 되면 입고 나서 이을 때 한 점 잡히는 것이 워낙 큽니다. 근데 순순히 흙이 해줄 것 같진 않죠. 일단 맞고요. 네. 네. 백의 시기가 약간 빨라 보이긴 하거든요. 과연 뭐 이렇게 둘 때 받아줍니까? 여기 안 받아줄 것 같죠? 그러면 아예 손을 빼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여기에 수단을 강구할 것 같은데요. 좋은 수가 없을까요? 뭐 예를 들면 여기를 한번 물어보는 거죠. 젖혔을 때 이런 곳이요. 네, 젖혀갑니다. 네. 돌에 이제 기세상 안 둘 수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데를 한번 들어가 보면 백이 어떻게 홍수를 해야 되나요? 막으면? 네, 위에서 눌러 막으면? 젖혀갑니다. 아, 요건 근데 당장은 안 되네요. 여기 밀어서. 자충이 덜 네. 채워졌나요? 늘면 이어서 하나, 이곳과 이곳이 맞보기죠. 여기를 하나 미는 수가 있기 때문에 성립이 안 되네요. 단순히 끊어준다면 뚫어서 약간 얘기가 되죠. 아예 안 받습니다. 손을 돌리고요. 네, 안 받는 것도 일책이에요. 받아주는 거는 뭐 흙이 이상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백이 단수를 치면은 흙은 어떻게 받나요? 두 가지가 있어요. 단수가 있겠고 단순히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있는 것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끊겼지만 이 형태 자체는 그렇게 백이 좋은 형태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흙이 이곳에 와 있기 때문에 글쎄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아니면 여기를 단수하는 거죠. 이을 때 이어서. 얘는 귀에 한 점을 내어주더라도 네. 흑돌이 여기 있어서 한 점을 잡힌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차단을 노리고 있습니다. 윤준상 선수와 신민준 선수의 3국 속기대국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2018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한국 물가 정보와 킥스의 준 플레이오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 물가 정보가 1, 2국을 모두 가져가면서 2대0으로 리드해 가고 있고요. 자, 3국 윤준상 선수와 신민준 선수의 대결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네.
여기를 단수를 일단 했고요. 이었습니다. 그때 바로 끊지 않고, 끼워서 끊지 않고 붙이는 것. 네, 이 교환을 해두고 끊겠다라는 얘기예요. 네, 이 수의 뜻은 바로 끼우게 되면요. 단수하고서 이을 때 여기를 미는 것이 싫었던 것 같아요. 여기를 밀게 되면 네. 이 교환을 그때 하게 되면 끼워갑니다. 단수하고 이으면 대책이 없죠, 백이요. 그 다음에 지금 흑돌이 없는 상태인데도 네. 곤란합니다. 그래서 흑에 미는 것을 좀 방비했습니다. 이제는 밀어도 호구 치게 되면 네. 자세가 아주 하나, 좋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약간 악수예요. 여덟, 이 아홉. 윤준상 9단의 이 붙임수는 분명 여기를 두텁게 해줬기 때문에 악수이긴 하지만 끊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그러면 흑도 백이 붙인 수를 더 악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용수를 해야 될까요? 단수를 하는 거죠. 네. 이 자세를 만들면 네. 정말 대악수가 됩니다. 아, 그냥 흙이 한칸뛴 것과 비교를 하면은 끼워져 있는, 엄청나죠? 네. 네. 끼운 교환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흙을 더 튼튼하게 해주었네요. 지금 이렇게 하고서 손을 돌릴 수도 있어요. 그럼 백은 이곳으로 단수를 칠 거거든요. 네. 그래도, 아, 뭔가 있네요. 교환이 되어 있는데도요. 지금 백이 호구 치는 것은 당연한데요. 네. 지금 이렇게 했다는 것은 신민준 선수가 뜻이 있는 거예요. 호구 자세는 나오지만, 수순이 좀 중요하긴 한데요. 여기를 먼저 두나요? 저칠 둘, 때 끊어가는 것을 셋, 노리는 거죠. 넷, 다섯, 중앙에 여섯, 빵 따내면 일곱, 주고요. 네, 포기하는 여덟, 겁니다. 아홉.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려는 거죠? 여기를 먼저 끊는 거는요. 네. 일단 한 점을 잡혀서, 이거는 여기 손해보고 들어가면 큰 의미는 없어요. 네. 지금처럼 젖혀서 백이 어쩔 수 없이 호구 칠때 네. 끊어가는 거죠. 이한 점을 잡겠다는 뜻이에요. 상당히 실전적인 수법이 등장을 했습니다. 네. 놓이고 보니까 넷, 유력해 보이는데요. 아, 그런가요? 네. 여섯, 웬만해서는 일곱, 이 여덟, 빵따냄을 아홉, 잘 내어주지는 열, 않잖아요. 마지막 한 근데 번입니다. 이런 형태에서는 이득이 충분하기 때문에 감수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이 형태를 이제 기본적인 형태 보여드리겠습니다. 끊었을 때 여기를 단수하는 것까지 가능하고요. 잇고 따내고 여기를 느는 수를 선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흙이 다른 곳을 둘수 있겠죠. 여기에 집 자체가 18, 약 25집이에요. 귀가 약간 열벗고 변이 열벗는데 말끔히 해소됐죠. 그리고 마지막 집도 하나, 벌었고요. 선수까지 둘, 쥐었으니까요. 셋, 넷, 이것이 다섯, 여섯, 흙이 일곱, 괜찮다고 보는 여덟. 겁니다. 아, 아. 그래서 지금 인내의 빈상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윤준상 9단도 중앙 빵 때리면 지금은 이거 끊김 선수로 당하면 견딜 수 없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두기 싫은 네. 빈상각을 결행을 했고요. 이제는 끊는 수는 성립을 안 됩니다.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번 남았습니다. 우선 기분 좋게 젖혀서 상대의 굴복을 받아냈는데요. 네, 인내의 한 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네, 일단 봉쇄 자체는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뭔가 수단을 구해 갑니다. 맞게 되면 끊겠죠. 보통은 이상한 겁니다. 이곳을 뚫는다고 해도 여기가 닫히니까요. 근데 네. 지금은 위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좀 다른 형태예요. 뭐이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겠네요. 뭐 여기를 눌러갈 수도 있고요. 마지막 그러면 하나, 둘, 기본적으로 여기가 다선수니까요. 넷, 나올 수 있는 길이 다섯, 없어요. 여섯, 그리고 여기 처리도 쉽지 않습니다. 뚫는 것도 남아 있고요. 100이 부담이 크죠. 안쪽으로 받았습니다. 이 수도 지금 보통은 들어가는 건데요. 젖히는 것까지는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과연 득일지를 봐야 돼요. 뭐 이렇게 이었을 때 네. 실리론 좀 손해인데요. 중앙 방면으로만 보면 계속 뭐 이런 식으로 붙여갈 수 있기 하나, 때문에 나을 둘, 수도 있거든요. 셋, 근데 좀 거리가 넷, 멀긴 합니다. 다섯, 이 여섯, 수와 일곱, 이곳의 거리가요. 여덟, 아홉. 네, 그래서 네. 단순히 느는 선택을 합니다. 선순가요? 크죠, 안 받으면. 근데 지금은 중앙이 워낙 중요하고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안 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좀 있어요. 그래도 커요. 워낙 큰 자리입니다. 네. 이 안팎으로 20집은 충분히 되는 자리고요. 네. 느는 순간에 여기가 뭐 잡히는 돌은 다섯, 하나, 아니지만 계속 신경을 둘, 쓰게 되니까요. 셋, 그 차이가 좀 넷, 있겠습니다. 다섯, 여섯, 웬만하면 늘어야 될 거예요. 여덟, 아, 그래도 아홉, 중앙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네요. 밀면서 백의 두터움을 쌓는다는 것은 흑 넉점을 쳐다보고 있는 건가요? 뭐 넉점뿐만이 아니라 이 네. 중앙의 아. 이 두터움을 바탕으로 네. 거대한 집을 만들려는 계획이죠. 사실 여기 넉점은 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받질 않았고요. 워낙 큰 자리라서요. 뭐 이렇게 느는 자리도 좋은 자리지만 일단은 이 자리에 두고 싶습니다. 백도 모양은 사납지만 중앙으로 하나, 탈출하고 이한 둘, 점을 잡히지 않아서 셋, 소기의 목적은 달성을 한것 같고요. 흑도 늘게 되면 전혀 불만은 없습니다. 일단은 실리가 워낙 좋기 때문에요. 백도 중앙을 완벽하게 막으려면 한칸 정도는 더 뛰어서 네. 둬야겠죠. 이래야 막힙니다. 그 부분이 막혀 있다면, 앞서 초반에 설명을 마지막 해주셨던 좌하 하나, 쪽에 흑 둘, 한점 셋, 차단되어 있는 자리 넷, 있잖아요. 이곳이요? 네, 네. 그게 여섯, 치받아서 일곱, 움직이는 맛이 있다고 여덟, 말씀해 주셨는데, 아홉. 백에 벽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래도 움직이는 맛이 남아 있는 건가요? 네, 뭐 여기는 뭐 계속 남아 있어요. 백이 이렇게 두기에는 약간 거북하긴 합니다. 뛰어나가는 자세가 워낙 좋고요. 여기 네. 막은 자세가 좋지 않아서요. 뭐 벽이 있다고 해도 이렇게 둘 가능성이 높아요. 반대쪽으로. 해석에 네. 관계없이 그 부분은 남아 있는 거군요. 근데 물론 여기가 아주 가깝고 두텁다면 네. 이곳 막는 선택을 하겠죠. 근데 셋, 지금은 넷, 그렇게까지 두텁지가 다섯, 않아서요. 네. 여섯, 일곱, 여덟, 자, 윤준상 아홉, 선수는 열. 이 흑넉점에 뚫으면서. 대한 급소 자리인가요? 네. 일단 그 자리 맞으니까 넉점은 움직이기가 흑이 좀 불편해졌죠. 네. 있는 것은 늘어서. 에, 이건 좀 한눈에 봐도 무겁습니다. 네. 그리고 호구치는 것은 일단 뭔가 좀 늘기만 해도 네. 계속 뭐 이런 식으로 날일자. 이 하나, 날일자는 좀 얇고요. 둘, 셋, 미는 넷. 것은 조금 무겁고요. 아. 역시 여기 움직이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근데 네.
이런 식으로 돌이 왔을 때는 나중에 노려볼 수 있겠죠. 있는 수는 집으로도 크고요. 중앙 방면으로도 상당히 좋은 자리입니다. 여기가 이어져 있으면 중앙에서 백이 좀 두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본다면 여기를 백이 들어왔을 때 좋은 자리긴 한데요. 자연스럽게 여기 중앙에 진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이 안쪽에서는 살 수 있더라도 흙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발판 삼아서 중앙에 뛰어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백도 뭐 안 들어갈 수는 없어요. 워낙 집이 큰 자리라서 그곳이. 그 수순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하나, 셋, 넷. 네, 지금 보통입니다. 네. 한 칸 뛰게 되면 여기는 하나 더 둬야지 어느 정도 모양이 갖춰집니다. 뭐 두지 않게 되면 흙이 뭐 이런 식이나 뭐 여기를 두는 순간에 백은 안형이 없거든요. 백이 이 장면에서 중앙을 생각한다면 뭐 이런 식의 날일자도 생각 마지막 하나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자체가 워낙 넓어요. 밀고 다섯. 뭐 막을 때 끊어도 여덟, 백이 좀 부담스럽고요. 자, 흑마를 가볍게 하고 있습니다. 한 칸 나오는 수를 보고 있는데요. 여기죠. 뭐 모양은 사납지만 나오긴 나옵니다. 네. 그는 어떻게 하나 지키는 것이 네. 모양이 가장 좋을까요? 네. 아, 네, 지금은 안 되는군요. 받아주기 싫은 형태예요. 그 자리를 두는 네. 것은 확실한 뜻이 있죠. 여기를 나오게 되면 단순히 끊어서 둘 것 같아요. 지금은 아. 돕기 때문에 여기 집이 상당히 크게 납니다. 백이 움직여 나가면 흙 석점이 차단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둬야 되는 줄 알았는데요. 네. 아, 이렇게 변신을 할 수도 있겠군요. 지금 이곳 나오기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넷, 다섯, 여섯. 워낙 끼어 있는 자리가 좋아서, 네. 그 전에 뭔가 사전 공작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잡게 되면 위로 단수 한 방이 듣기 때문에 여기를 나왔을 때 좀 부담이 덜하죠. 그걸 감안해서 늘게 되면 집으로는 약간 득받고요. 그래도 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흑은요. 네. 네. 머리를 내밀었고요. 워낙 좋은 자리를 선점했어요. 에이 승부의 측은 백 쪽으로 좀 가고 있네요. 큰 차이는 아닙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형태로 모양을 잡았는데요. 안에서 좀 안녕을 구하겠다는 뜻입니다. 어차피 밖으로 나가봐야 조금 피곤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곰마가 생겨서 밖으로 나가게 되면 중앙에서 계속 안 좋은 영향이 지금 백한테 오게 됩니다. 중앙 어쨌든 간에 백이 약간은 그래도 좀 발언권이 있는 자리인데요. 형세 자체는 흙이 약간 좀 편해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자, 이
장면에서 신민준 선수 출기 하나를 보냈고요. 윤준성 선수는 마지막 출기입니다. 지금 공격 수단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곳이죠. 하나 들여다봤고요. 있겠죠? 모양을 파울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장면에서 급소가 어딘가요? 이백넉 점과 네. 이백두 점을 뭐 차단하는 자세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뭐 억지로 차단하게 되면 네. 뭐 그것이 좋은 결과도 아니고요. 저한 칸짜리를 들여다보는 거는 함부로 도전은 안 그건 되겠죠? 일단 악수라서요. 예. 네. 그러면 이었을 때 네. 여기 나오는 수가 바로 생기기 때문에 좀 악수입니다. 자, 무겁게 만들어 놓고 빠져두었고요. 막아서 안영을 만듭니다. 백도 여기를 막아서는 그래도 안정이 된 모습이죠. 네. 날일자, 네. 일단 모양의 급소로 네. 압박을 합니다. 백이 탈출로가요. 이런 식이나 여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탈출을 하는 상황이 되면 흙이 붙여나간 자세가 매우 좋아요. 돌이 이렇게 나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시 살아오는 것도 마지막 생기고요. 하나, 그러면 백도 안에서 집을 네. 만들어야 되나요? 안에서 살려고 엄청 노력을 할 겁니다. 우선은 악수를 두지 않기 위해서 안에서 안형을 만들고 있고요. 갔을 때 근데 안에서 살기는 쉽지는 않아요. 모양 자체가 조금 좁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서 여섯, 어렵네요. 일곱, 여덟, 아홉. 아, 그 수가 뭐 그럴 엔마인가요? 수가 있어요? 정말 둘 자리가 없었나 봅니다. 네. 아, 오늘 뭐 윤준상보단 실전적인 행마는 다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아까 빈상각도 보여줬고요. 네. 이 수는 정말 와, 여기를 어떻게 둘수 있죠? 대단합니다, 정말. 참 떠올리기 힘든 그런 행마를 다섯,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인공지능을 마지막 한명 통해서 남았습니다. 윤준상 선수의 발상도 많이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네. 아, 이 수는 정말 생각하기 힘든 수네요. 여기를 이제 노리고 있는 거고요. 네. 이제 이 수가 오고 지켜지게 되면 중앙 탈출이 좀 쉬워지죠. 윤준상 구단은 중앙을 좀 탈출하고 마지막 싶은데 하나, 이 바로 탈출하기엔 행마가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의 여섯, 실전적인 일곱, 수법을 선택을 했는데요. 여덟, 받아두네요. 네. 사실 받아둬도 엄청난 악수입니다. 아까운 자리긴 했습니다만 중앙 진출을 위해서 감수를 해야 했고요. 근데 이제 중앙 진출 자체가 이 정도인데요. 그렇게 대단하지 않죠. 네. 네. 그래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두기는 둬야 넷, 됩니다. 지금 다섯, 그 여섯, 수까지 했는데 중앙을 일곱, 안둘순 없어요. 여덟, 아홉.
아, 거기 나와서 끊으려고 합니까? 정말로? 좀 아까운 자리, 약간 악수처럼 보여졌던 그 실전적인 핵마를 둔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정말 여기를 끊어요? 그 자리가 끊고 싶어서. 여기 끊는 것 쉽지 않은 선택 같은데요. 네. 틀렸으니까 마지막 하나, 둘, 셋, 결의에 넷, 가겠죠? 하겠죠. 네, 여섯, 여기서 일곱, 안 되진 않겠죠? 여덟, 아홉. 네, 끊어갑니다. 끊어가야 되는 겁니다. 뭐그 교환을 하고서 할 만한 게 없어요. 네. 이 싸움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 대단하네요. 저도 나름 공격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기풍도 여기를 끝난 것이 잘안 떠오르거든요. 그러면 저도 수비적이었나 봅니다. 근데 왜냐면 이렇게 한칸 뛰는 정도의 수가 마지막 하나, 둘, 확실하진 않은데 선수일 네, 가능성이 높거든요. 여섯, 만약에 아홉, 여기를 받아야 되는 거면 그 다음에 일곱, 한칸 정도 두면 이 여덟, 자리죠. 흙이 아홉. 두면 뭐 지금 바로 가요. 아, 이러고 모양을 갖췄을 때 흙의 핵마가 꽤 탄력적인 것 같은데요. 네, 흙도 장단을 맞춰주면 안 됩니다. 네. 노련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겠죠. 지금 백이 여기를 끊는 것의 의미는 흙을 꼭 마지막 다 하나, 잡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둘, 자연스럽게 셋, 일단은 이곳의 돌을 넷, 탈출시키는 의미가 다섯, 좀 커요. 일곱, 여덟. 흙이 계속 잡으러 온다면 부딪히는 거고요. 계속하네요. 재밌어집니다. 네. 시민준 선수가 약간 노련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장면에서는 뭔가 좀 좀 힌트를 주신다면요. 노련함이라는 것은 여기서 어떤 구상을 해야 되는 아니 건가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냥 흐름은 그런 흐름인데 네. 만약에 마지막 이렇게 부딪혀 하나, 가면 둘, 셋, 글쎄요. 넷, 흙도 만만치 다섯, 않을 것 같거든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러면 신민준 선수는 이렇게 단수를 치고 결국 호구를 치면 이게 더 자연스럽다는 건가요, 흐름이? 글쎄요, 지금 시민준 선수가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여기서 이제 정확한 판단을 내기는 사실 불가능하죠. 근데 날일자부터 약간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제가 근데 자꾸 정답도 마지막 모르면서 하나, 그냥 둘, 셋, 흐름만 갖고 넷, 얘기를 하는 거긴 다섯, 한데요. 이렇게 여섯, 된 일곱, 상황 여덟, 자체에는 아홉. 이건 뭐 계속 강수입니다. 지금 이 정도의 전투면 되게 여기 끄는 수가 성공을 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가요? 네. 끊어가겠죠? 네. 흙 모양이 일단 좀 무너졌어요. 한 점을 나가면요. 이후 수순을 좀 어느 정도 따라가 볼까요? 뭐, 다 잡는 형태는 아니어도요. 네. 예를 들어, 여기만 들어도. 이런 곳을 단수를 해주고 나오는데 다 악수예요. 네. 그래서 뭐 밀고 나와야 되나요? 마지막 이 하나, 형태가 되면 백은 둘, 여차하면 다시 셋, 뒤돌아갈 수 있어요. 넷, 이렇게 하고서 다섯, 이런 식으로요. 여섯, 모양을 잡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여덟, 여차하면. 아홉. 지금 지켜봐야겠습니다. 어렵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쉽지 않아요. 다섯, 여섯,
모양 늘어야 될 여덟, 것 같은데요. 넷, 네. 두 선수 모두 마지막 줄기. 심민준 선수의 생각 분명합니다. 저기 아래쪽에 이 돌을 계속 노리고 있는 거네요. 여기가 네. 뭐 예를 들어 백이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이 형태가 돼도 못 살아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를 하나 끼우고 받을 때한 점을 끊어 잡으면 못 살아 있죠. 네. 그래서 여기는 모양이 좀 무너지지만 버티겠다는 뜻이에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윤준상 선수의 행마도 참 실천적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빈상각과 그리고 가만히 늘어둔 수, 그리고 이제 차단을 한 수를 보면서 신민준 선수의 또 이렇게 날일자로 씌워서 아예 다 잡으러 가는 건좀 그렇고 공격 정도? 네, 이거는 그 네. 이것도 둘, 신민준 선수가 둔 셋, 넷. 것도 최강의 응수예요. 네, 그냥 뭐 다섯, 일곱, 여유 여섯. 있게 가거나 좀 노련한 행마를 하는 것이 아닌 그냥 막 부딪히는 겁니다. 윤준상 선수가 실전적인 행마를 보여줬다면 신민준 선수는 참 실전적인 공격을 하고 있고요. 붙여봤는데 네, 받아야죠. 여기서가 백이요. 문제예요. 여기서 어떤 판단을 할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백도 차단이 되어 있어서 행마가 쉽지는 않네요. 네, 지금 이것도 좀 살려야 될것 같고, 네. 여기도 좀잘 둬야 될것 같은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행마를 여섯, 한다면 일곱, 중앙은 뭐이 정도일 여덟, 것 같은데요. 아홉. 아, 아. 그 수가 좋습니까? 박력 있게 진짜 착수를 깜짝 놀랄 만한 했는데요. 수가 나왔습니다. 네. 여기는 여기를 뚫고 나가는 수가 있는데도 막고 둘때 늘겠다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는 안전해요. 일단은. 네. 이곳이 나가고 나갈 때 나가고 여기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하나, 둘, 여기 봉쇄가 돼요? 나가고 있습니다. 치 받으면 네. 나가서 봉쇄가 잘안 되는 것 같은데요. 늡니까? 이거 봉쇄가 어렵죠? 글쎄요, 봉쇄를 어떻게 하려는 거죠? 마지막 하나, 이거 만약에 둘, 봉쇄 안 되면 셋,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봉쇄 안 되면 이거 아홉. 아 뭐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아직 어려워요. 이 수도 참 대범한 수네요. 일단은 뭐 여기는 뭐 나중 문제란 얘기예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흑도 중앙 일곱, 행마를 잘해야겠죠? 여덟, 아홉. 네, 일단은 그 자리가 중앙에 나오는 것과 이 장문을 보고 있습니다. 장문이라 하면 여기겠죠? 바로 잡힙니다. 그래서 지금 살려야 되고요. 네. 이 상황에서 두 점머리 젖힐 수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백이 끊었을 때 변화를 살펴보는 건가요? 그렇죠. 젖혔다가 끊기면 여기 뭐 없으면 바로 바둑이 끝납니다. 네.
이건 잘 마지막 안 보이네요. 하나, 둘, 못 쫓을 것 같아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 아, 칸인데요. 네. 당연히 늘겠죠. 늘면 흙도 뭐 이런 데를 받아야 됩니까? 받는 방법은 뭐 어디인지 약간 마지막 어렵긴 해요. 하나, 둘, 셋, 넷, 아, 그래도 이걸 받아야 되네요. 다섯, 네, 흙이요. 여섯. 지금 끼웠어요. 자충으로 위에 어느 정도 포위 형태를 갖추겠다는 건가요? 네. 뭐, 지금 흙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김민준 선수의 강수가 등장하면서 긴박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과연 중앙전 어떻게 될까요? 잠시 후에 계속 보시죠. 한국 물가정보와 킥스의 준 플레이오프입니다. 네, 지금 이 어? 중앙을 안 아, 누렸어요? 윤준상 선수가 더 이상은 힘들다고 보고 안에서 삶을 도모하고 있는 건가요? 여기 안 누렸습니까? 여기는 그래도 일단 한 번은 받긴 받아야 되거든요. 여기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가 좀 어려워요. 이렇게 받으면 백이 이런 식으로 조여서 아, 지금 여기가 돼 있는데요. 없는 네. 상황에서는 이 수가 선수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하나, 늘었을 때 흙이 둘, 받는 것도 어려웠는데요. 셋, 지금 그것도 넷, 아예 하지 않고 다섯, 여섯, 윤준상 일곱, 구단이 여기를 여덟. 단수하고 이을 때 늘어서 아, 이게 이 수로 살았습니까? 살면 얘기가 다르죠. 살았나요? 한 수에 살면 일리가 있어요. 네. 그 여기 느는 수가 아닌 단순히 막는 것은 뭐 여기 끼우고 이을 때한점 잡으면 못 살거든요. 네. 지금 늘어서 마지막 하나, 둘, 형태상은 산것 셋, 같은데요. 넷, 그런 다섯, 건가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럼 진짜 살았나요? 신민준 선수는 아니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젖혀 갔습니다. 사활이 어떻게 되나요? 역전까지 다 살릴 수 있을까요? 왜 이렇게 수상해 보이죠, 모양이? 네. 김캐스터 수상하지 않습니까? 좀 찝찝해 보이긴 하네요. 엄청 수상한데요, 이 형태는? 바로 다음 한 수만 확인해 보면은 알수 있을 것 같네요. 보통 수상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이을 수가 여섯, 있습니까? 이으면 여섯, 일단 막아서. 일곱, 여덟, 아홉. 어? 이었어요. 신민주 선수 저 막으면 어떻게 바로 되죠? 막아가고요. 아니,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지금 형태가요, 네. 이렇게 두는 것과 이렇게 두는 것두 가지가 있죠. 네. 백이요. 근데 이렇게 두는 것은 여기를 단순히 젖혀 있는 순간에 이으면 뚫어서 다 잡히고요. 네. 마지막 뭐 하나, 예를 들어 이렇게 두는 것은 둘, 여기를 끊는 순간에 아래에선 한 집이 넷, 나지만 위에서 자충이 걸려서 한 집이 안 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둘 수는 없어요.
아래로 젖히는 수가 있나요? 그 수가 있어요? 다시 치면요? 아니. 지금 단수 치고요. 일단은 있고 가장 쉬운 거 해볼까요? 여기 끊으면 어떻게 되죠? 그거는 치받으면 여기요? 그냥 단수 치고 2이면 안 되나요? 아니 지금 여기도 아, 뒤로 잡으면 그런가요? 잡히지 않았습니까? 아니 여기 끊었을 때 뭐가 있죠? 꼬부려 아니 나갔고요. 지금도 문제예요 사실 근데 아, 지금도 네. 잡혔어요 여기 둘때 이어요 이렇게 네.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여섯, 잡혔어요 일곱, 잠깐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잡히면 여기가 지금 수상전으로 노려야 되나요? 아, 사활이 역시 좀 걸리는 자리였죠. 넉점까지 살리는 것은 무리였군요. 그렇다면 아까 후기 네. 막았을 때 백의 웅수가 두 가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냥 그렇죠. 막는 것과 흙한 점을 단수를 치는 것. 네. 그 단수 치는 웅수도 어려웠을까요? 일단 단수를 쳤어야 될것 같아요. 거기를요. 네. 좀 이거는 그냥 네. 이 그림이 더 깔끔하네요. 제가 아까 네. 쉽게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하고서 들어가는 거였는데 네. 그 그림보다는 지금처럼 끊고요. 백이 이을 때 이을 수밖에 없죠. 네. 그때 단수 한방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이렇게 네. 하고 두는 것이 정확한 수순이에요. 네. 그러면 이 교환이 하나 돼 있기 때문에 없으면 뭐 붙여서 아. 뭐 팻감도 늘어나고요. 수도 늘어납니다. 근데 네. 지금은 그것도 없어요. 신민준 선수가 정확한 수순으로 가장 깔끔한 수순으로 우공도화를 만들어 네, 봅니다. 이거 다 잡았어요. 이거 다 잡았으면 여기 네. 뭐 없으면 집 아무리 크게 놔도 안될것 같은데요. 이거는 뭐이 흙을 뭔가를 하지 않으면 뭐 이곳에서 전체 통집이 난다고 하더라도 워낙 잡힌 게 커서요. 안될것 같거든요. 수상전을 노리기에는 조금 어려울까요? 뭐 수상전이 된다면 가능성이 있는 거겠죠. 왜냐면 못 살았다는 뜻이니까요. 네. 근데 이 흙을 못 살게 할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자체로도요. 네. 일단 여기 파워를 해야겠죠. 여기가 만약에 잡힌다고 보면 일단 몇 집입니까? 마흔? 50, 52, 62, 60, 75거든요. 흙집은 거의 95인데요. 다집 난다고 하면 여기가 안될것 같지만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30, 네. 40, 네, 뭐 여기 다 놔도 전체 아주 큰 집으로 놔도 80 정도입니다. 중앙이 승부가 되겠네요. 흙이 사느냐, 아니면 두 집이 안 나서 수상전까지도 가느냐가 되겠죠. 잡으러 가지 않네요. 어렵다고 봤나요? 이게 더 안전하다고 판단을 했을까요? 이게 안전한가요?
갑자기 좀 마지막 하나, 둘, 글쎄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니 여덟, 아홉. 그래도 잡으러 가다 말죠. 신민준 선수 판단은 연타를 해도 괜찮다라고 보는 거네요. 뭐 어떻게 보면 정확한 수순들이죠. 마지막 왜냐하면 하나, 백이 살때 둘, 뭔가를 살면 셋, 여기 집 자체도 넷, 나중에 파고되는 게 있는데요. 다섯, 지금은 사는 것 여섯, 자체가 여기가 집이 완성되면서 여덟, 살았기 아홉. 때문에 네. 이게 집으로 손해본 게 전혀 없죠. 근데 잡으러 가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은 여섯, 백이 그냥 살 수도 일곱, 있고요. 아니면 여기를 여덟, 두는 것도 아홉. 네. 지금 아. 계속 버티네요. 상대가 잡으러 오지 않으니까. 잡으러 못 갑니까?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진짜 잡으러 못 여덟, 갑니까? 아홉. 아, 지금 잡으러 잡으러 가네요. 갑니다. 윤준상 선수에게도 기회가 있었는데 지키지 않았고요. 교환 자체는 흑이 득봤어요. 이 교환은 거의 안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 두다가 보면. 근데 일단 여기 하나 됐다는 것은 안형 차이가 좀 크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드디어 칼을 뽑았습니다. 한방승부가 되었는데요. 네, 이건 뭐 방법이 없어요. 백도 다 잡으러 가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그 자리죠. 네, 수상전이 나올 가능성 거의 희박할 것 같아요. 안에서 뭔가 사는지 잡히던지 승부가 될것 같아요. 수상전이 되는 순간에는 여기 수가 워낙 많아서요. 네. 여기 수가 뭐 뒷수만 다섯 수예요. 그러면 일곱, 여덟, 아홉. 12수거든요. 흑이 여기 뭐 공배가 그렇게 마지막 많이 하나, 원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둘, 때문에 셋, 넷, 뭐 다섯, 안에서 사는 것이 여섯, 승부가 될것 같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네, 그 자리 네. 급소예요. 흑의 호구되는 자리, 눈 모양을 없애면서 흑을 압박을 하고 있고요. 또 수상전보다는 안에서 두 집을 만드는 편이 더 낫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나한 칸, 그한 칸이 또.
잡기는 힘든 형태 같은데요. 왜냐면 여기를 막아야 되는 거면 조금 어려워요. 막는 순간에 네. 여기가 젖히는 것이 선수고, 이렇게 두는 순간에 산 하나, 거 아닙니까? 넷, 아, 다섯, 이거는 여섯, 살았죠, 모양 자체가. 여기를 일곱, 이어주고 여덟, 들어가야 되는 아홉. 거니까요. 흙이 여기가 선수입니다. 네. 이 자리가 끊는 것이 있어서 선수예요. 이곳 끊는 자리가 남아있죠. 네. 뭐 이어도 되고요. 이거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아, 근데 다섯, 방법이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급소의 자리네요. 그 네. 자리를 흙이 두는 순간에는 거의 잡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탈출로가 열렸죠. 한칸 뛰어나가면 탈출이 됐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여기 뛰어나가는 것은 넷, 그래도 큰데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수상전인가요? 아, 붙여서 탄력을 구합니다. 도저히 못 잡을 것 같은데요. 젖히면 다시 젖힐 수 있는 건가요? 여기를 젖히게 되면 네. 이 형태가요. 이런 네. 식으로 돼서 여기가 선수예요. 그럼 이걸 못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으면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 하나, 여기는 받아야 둘, 되죠. 셋, 한 집이 났어요. 넷, 따내서 다섯, 살았죠. 여섯, 일곱, 여덟, 여기서 어떻게 아홉. 됩니까? 아, 그렇게요. 지금은 크게 무리 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근데 여기 한번 두는 순간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집죠. 네. 네, 이거는 잡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민준 선수가 탈출을 노리고 있는데요. 과연 대마의 사활은 어떻게 될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2018 KB국민은행 바둑리그 킥스와 한국물가정보의 준플레이오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대0으로 한국 물가 정보가 앞서 나가고 있는 가운데, 자, 지금 삼국의 흐름도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이게 갑자기 뭡니까 또? 수순이 조금 진행이 되었는데요. 흙에 치받으니까, 여기를 찝으니까요. 네. 여기를 하나 젖혀서 물어봤어요. 네. 큰 의미는 사실 없는 자리인데요. 여기를 끊어서 반발을 했거든요. 그러자 나가고 네. 이렇게 된 장면인데요. 신민준 선수가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곳은 좀 당했지만 이곳에 약점이 하나 생겨서 네. 보다 이 편이 확실하다라고 본 거네요.
네, 지금 이미 잡는 것은 마지막 어려워졌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지금은 다섯, 여섯, 괴가로 가는 일곱, 수밖에는 없거든요. 여덟, 아홉, 그것은 아, 이거는 네. 이렇게 해둬야 되는데요. 끊었을 때 여기를 받는 순간에 깔끔하게 살았죠. 뭐안 받게 되면 이 패가 걸리니까요. 못 네. 견뎌요, 이것은.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건 뭐 개가가 안될것 같은데요. 워낙 커서요. 네, 여기가 약간 줄어들긴 했지만 여섯, 열넷, 79가 나거든요. 이게 네. 뭐 100이 따낸 것은 다섯 개 있지만 79에 아, 이건 87. 백집이 110. 특집이 110집 나요. 집으로는 네, 어려울 이건 것안 돼요. 같은데요. 지금 여기도서 잡으러 갔는데요. 이 네. 패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백이 패감이 아예 없어요. 자체 패감이 없고 흑은 자체 패감이 아직 많습니다. 마지막 뭐 이렇게 하나, 있는 것도 자체 둘, 패감이고요. 셋, 넷, 다섯. 이야, 신민준 선수 대단하네요. 상대 전적에서는 열세에 놓여져 있었는데요. 3대1로 윤준상 선수가 앞서 있었습니다. 아, 이거는 패감이 없어서 방법이 없는데요. 이 크기를 감당할 만한 패감이 없나요? 지금 귀가 패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네. 귀 패감 안 마지막 받아도 하나, 둘, 셋, 넷, 여기죠. 가장 큰 다섯, 곳 여섯, 여기예요. 일곱, 근데 안 받아도 될 여덟, 것 같거든요. 아홉. 여기요. 네. 이곳이 다 들어간다고 하면요. 어차피 여길 당하겠죠. 일곱, 열, 아, 봤네요. 워낙 자체 패감이 많죠. 그럼 흙이 단수가 되어 있는 자리 자체 패감으로 이어서 사용을 하면은 백이 바깥쪽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두점적으로 치받아서 계속 잡으러 가는 건가요? 이렇게 이해하면요. 네. 여기를 치받아야 되죠. 여기 안 치받으면 자체로 살아버립니다. 치받아야 되면 네. 사실 여기는 자체 패감이 뭐 계속 하고 나오면 이게 자체 패감이에요. 네. 거의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플레이오프에서는 정관장 황진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킥스와 정관장 황진단은 전후반기 1대1을 기록하고 있고요. 한국물가정보와 정관장 황진단의 대결에서는 전후반기 모두 정관장 황진단이 승리를 가져간 적이 있습니다. 버티기가 너무 괴로운데요. 네. 패감도 이제는 한계가 보이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무엇보다 여기 팩감을 견딜 수가 없어요. 팩감이 몇 개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약간 좀 괴롭게 응수를 하긴 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받으면 깔끔한데요. 이게 네. 팩감 자체가 이렇게 했을 때 뒤로 받으면 이건 뭐 마지막 엄청 한 당하면서 팩감이니까요. 네. 약간 3, 받는 게 지금 5, 6,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7, 8, 좀 신민준 9, 선수도 추위를 탄 거죠? 어? 이렇게 어, 받으면 0패?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양패 아닌가요? 받은 게 아닌데요. 글쎄요. 그냥 아프지만 냉정하게 살아도 돼요. 여기가 굳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늘어 살아도 네. 되긴 돼요. 근데 이제 너무 이상한 것 같아서 이렇게 받았는데요. 사실 이래도 뭐 승부에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좀 변수가 있죠. 이렇게 했을 때 양쪽에 걸리긴 했습니다. 네. 어, 패를 하는 것이 아니라 팩감으로 사용할 수도 있었는데 한번더 이어갔다는 것은 계속 진행을 시키겠다는 거겠죠? 지금 어차피 여기가 지금 양패에 걸려서 잡히니까요. 네. 여기가 이제 두어지지 않은 상태로 끝나게 되면 좀 흑이 손해 보는 게 되겠죠. 왜냐면 이게 팩감이잖아요, 다. 마지막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된 다음에 여기를 셋, 해소하려는 생각입니다. 다섯, 그러면 여섯, 일곱. 이만큼 뚫고 나왔죠. 계속 나갈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은 되는 수가 워낙 많아서요. 지금 여기 막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있는 수가 선수. 이거는 저치 타면 큰일 나나요? 아니죠. 마지막 위험하게 하나 또 만드나요, 제가? 언제요? 왜냐면요, 여기가 있는 것이 선수가 되면 네. 받아야 되고요. 여기가 선수라고 가정하면 파울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는 저치는 것이 선수가 되죠. 네. 가만히 빠져나오면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패를 만들어 가는군요. 패는 만드는데 성공을 했는데요. 팩감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신민준 선수도 여기서 완벽하게 받지 못해서 네. 약간 길어지고 있어요. 살수 있었던 마지막 자리인데요. 하나, 살려고 하다 둘, 보니까 내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넷, 선택을 했는데 다섯, 여섯, 자체로 패가 나는 형태가 일곱. 돼버렸죠. 상황이 약간 묘한 게요. 아직도 분명 신민준 선수가 마지막 유리한데 하나, 네. 지금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찔렀다는 것은 네. 지금 2점 단수가 되어 있는 자리, 흙이 있는 게 선수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지금은 확실한 길을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두는 게 오히려 더 확실한 느낌이 있습니다. 바닥에 갑자기 뭐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요. 받아주면 되는 것 같아요. 아, 안 받아줍니까 또? 마지막 아, 하나. 아래? 뭐 여기를 뭐 네. 단순히 그냥 잊고서 네. 다섯, 여섯, 일곱, 뭐 여덟, 받아도 되는데. 아홉. 아래쪽을 내어주고 우상귀 패를 따내겠다는 건가요? 네, 그러려는 것 같은데요. 아니, 지금 근데 왜 이렇게 두죠? 굳이 어느 한쪽을 내어줄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네. 이 신민준 선수가요. 네. 승리가 이제 눈앞에 온 순간에 이 받는 스텝이 한번 꼬이기 시작하니까 아, 이게 쉽게 마무리될 바둑이요. 좀 시끄러워졌어요. 네. 네, 물론 지금도 거기를 따내는 순간에는 일단 아래쪽 이곳에 타격이 있긴 하지만 여기를 살렸으니까요. 네. 네, 흙의 우세는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네, 그곳은 팻감이 안 되는 자리예요. 네, 집으로도 큰 자리죠. 일단 선수로 나가니까요, 이 네. 자리를요. 지금의 이 패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거죠? 중요한가요? 집으로 봤을 때좀 중요한 자리죠. 아, 집으로 네. 그런가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 상황은, 근데 여기를 흙이 따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여기를 79라고 말씀드렸죠. 83. 여기도 집이 낮죠. 흙은 한95 정도 낮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베개 집이 크게 들어가긴 했는데요. 이곳을 젖혀 나올 때가 또 문제입니다. 잘 막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상태로 만약에 여기가 다 집이다라고 보면 엄청 크게 났거든요. 네. 다 집이 아니라서. 마지막 하나. 바로 네. 들어가네요. 그 자리를 막을 수가 없어요. 네. 네, 그곳이 안 막혀서 어려워 보이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렇게 뒀는데요. 또 들었을 때 막히나요? 날일자로 씌워도 이렇게요. 네, 안 막히는 건가요? 여기를 또 나오겠죠. 가장 알기 쉽게 네. 켜게 되면 잡히고요. 여기를 교환을 먼저 한다고 하더라도 단수를 당하고요. 여기가 백이 이어졌습니다. 여기가 살아가면 마지막 하나,
100이 걸려서 곤란하죠. 봉쇄가 안 돼요. 네. 아래쪽으로 어쩔 수 없이 뒀는데요. 이거는 또 밀고 나가면 위가 또 뚫리죠. 네. 다시 한번 떠내고요. 네. 괴롭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아, 여기서 돌을 거두나요? 네, 더 이상 못 견디고 돌을 거뒀습니다. 장면으로 돌을 네. 떼어내고 있습니다. 이 백 전체가 잡혀서는 추상전은 어려웠던 것 같고요. 아 역시 그 후구를 당한 게 아팠네요. 사활에 좀 착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 네. 늘어서 완벽하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근데 실전에 수가 있었죠. 네. 한국 물가정보 대단합니다. 이 정규 리그에서도 마지막 라운드까지 정말 아슬아슬하게 네.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세의 운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 물가정보와 BGF가 승도 같고요. 개인 승도 같아서 승자승으로 포스트 시즌에 진출을 했는데요. 정규리그에서는 아슬아슬했지만 포스트 시즌에서는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포스트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미디어 데이에서 이 포스트 시즌에 진출한 네 팀이 준 플레이오프 승리 예상을 해보았는데요. 네, 그렇죠. 모두 네, 킥스의 승리를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다르게 나왔어요. 네, 완전히 정반대로 3대 0 완승으로 끝났고요. 네. 역시 승부가 결정난 곳은 2국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2국, 강동희 선수가 시종일관 불리했던 대국에서 자상기에 4월 한방으로 역전시켰고요. 네. 근데 바둑은 나중에 만만치 않았지만 결국 반집승으로 지켜내면서 기선제압을 했고요.
그다음에 박건호 선수의 승리와 신민준 선수의 마무리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자, 한국 물가 정보가 정규리그에서 이 마지막은 마무리가 좋지 않았었거든요. 13라운드, 14라운드 2연패를 당하면서 삐끗하기도 했었는데 포스트 시즌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네요. 네, 역시 그 마지막 경기를 이기고 한그 진출한 자신감, 기세가 이어졌던 것 같아요. 오늘의 화력 정말 한국 물가정보 무섭습니다. 네. 자, 이렇게 2, 3국은 저희가 아주 자세히 네네. 살펴보았었는데, 1국 장고 대국은 거의 보지 못했었어요. 1국의 내용도 사실 저희도 보지 못했죠. 근데 네. 그 잠깐 쉬는 시간에 물어보니까요. 박건호 선수가 초반부터 상당히 좀 우세한 대국 내용으로 이끌어갔다라고 합니다. 네. 자, 킥스. 이 정규리그에서 7승 7패 팀이 세 팀이 있었습니다. 킥스와 한국물가정보, BGF가 7승 7패를 기록했는데 가장 많은 개인 승수를 기록했었거든요. 네. 너무 아쉬운데요. 그렇죠. 어떡하죠? 일단은 킥스라고 한다면 화력이 강한 팀입니다. 네. 김지석, 윤준상, 뭐 백홍석, 뭐 강승민까지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선수들인데요. 38승을 올렸다는 것은 그만큼 네. 강팀이었다는 얘기인데요. 작년에도 킥스는 아주 잘했던 팀이고요. 근데 그 팀을 한국 물가정보가 3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결과는 3대 0으로 나타났지만 오늘 선수들이 보여줬던 내용은 정말 만만치 않았던 것 네. 같습니다. 네, 퀵스팀도 수고 많았고요. 자, 오늘 승리를 거둔 한국 물가정보팀 인터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승리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 물가정보팀 먼저 감독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3대 0으로 승부가 일찍 났어요. 예상하셨나요? 예상하지 못했고요. 근데 강동윤 선수가 기적 같은 역전승을 거두면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시작할 때는 3구까지 2대1의 승부를 할수 있으면 저희가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이미 2대0으로 이기면서 충분히 이번 준플레이오프에서는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신감을 얻으셨군요. 그 분수령이 되었던 네. 2구 강동윤 선수에게 질문을 드려봐야 될것 같은데요. 마지막에 좌상귀에서 네네. 네, 김지석 선수의 그 귀를 다 잡았어요. 원래 수익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뭐 흙이 뭐 치받는 교환만 해놨으면은 그냥 선수로 살아있는 모양이라서 제가 많이 나쁜 바둑이었는데 그걸 사실 잡고도 바둑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많이 나빴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렇군요. 나중에 그 끝내기 부분에서 어려워진 장면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는 뭐 형세가 좀 역전이 되는 부분도 있었나요? 네, 분명히 흑한테 찬스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좀그 잡은 다음에 실수가 몇번 나오면서 역전된 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자, 강동윤 선수가 평정심을 잃지 않고 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승리를 가져갔던 것 같고요. 자, 다시 감독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플레이오프전 정관장 황진단과 대결을 펼치게 되겠는데요. 사실 전후반기 성적이 좋지 않아요. 남다른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어떤 계획이신가요? 킥스 팀이 굉장히 강팀인데, 저희 선수가 이런 모습으로 3대 0으로 이기는 어떤 그런 저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정말 제가 물가 정보를 맡으면서 정관장한테 굉장히 약한 모습만 늘 보여왔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어떤 플레이오프 무대에 이제 마주치게 됐는데, 지금까지 정규 시즌에서 패배했던 것들을 이번 기회에 원 없이 한번 날려보고 싶습니다. 네. 네. 자, 한국 물가정보팀은 주장이 두 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강동윤 선수도 이 플레이오프전 데뷔를 해서 각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대하는 정관장 팀 선수들이 다 제가 상대하기도 까다롭고 워낙 강한 선수들이라서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준플레이오프에서는 2국에 등판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강동윤 선수는 2국이 좀 부담스럽진 않으신지. 네, 뭐 빨리 나오는 게 편한 것 같고요. 그렇군요. 네. 네. 저희도 빅매치를 빨리 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한국물가정보팀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한국 물가 정보팀 인터뷰로 만나보았습니다. 참 승리의 기운이 네. 이렇게 여운이 남은 것 같습니다. 남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한종진 감독의 인터뷰에서 다음에 그 정관장 대결에 임하는 결연한 의지를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한국 물가 정보와 정관장 황진단의 플레이오프전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대진표 함께 보실까요? 네, 준 플레이오프전 승부가 일찍 났습니다. 한국 물가 정보가 킥스에게 3대0 완봉승을 거두면서 기분 좋게 승리를 거두었고요. 이렇게 플레이오프전은 한국 물가 정보와 정관장 황진단의 대결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플레이오프는 3차전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네, 아직 한 열흘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네. 자, 1차전부터 3차전까지 계속해서 매일매일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체력 관리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3일 연속으로 이제 쉬지 않고 대구를 하니까요. 체력 관리 중요하고요. 기세를 타는 팀이 앞서갈 수 있겠죠. 네, 전통의 강호 정관장 황진단 팀과 또 기세를 타고 있는 한국 물가정보의 팀의 대결입니다. 자, 플레이오프 전 이성 해설위원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관전 포인트를 좀 짚어주시죠. 예상 준비 안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 정관장은 누구나 인정하는 강팀입니다. 네. 포스코와 함께. 근데 그 한국 물가 정보의 오늘의 기세가 정말 놀라워요. 저는 이기는 거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3대 0까지는 정말 예측을 못했거든요. 네. 그만큼 선수들의 기세가 그 어느 때 봐도 보다도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관장과의 승부 기대해 볼만 하겠습니다. 네, 사실 준비하지 않은 멘트가 더 진실된 멘트인데요. 네. 네, 플레이오프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 플레이오프전 한국 물가정보와 킥스의 대결에서는 한국 물가정보가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자, 이어지는 플레이오프전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장 황진단과 한국 물가정보의 대결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